뭐? 정말 매니저 시켜서 소금 넣으셨어요? 그래, 그놈의 육개장 맛이나 확 바뀌라고. 엄마! 잡혔대? 이러시면 안 돼요. 저는 이 연근 이건 압박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소금이라뇨. 당연히 잡히죠. 그래봤자 벌금 1,000만 원이야. 은인의 식당 이미지 실추가 훨씬 커. 그럼 민사소송은요? 정신적, 물질적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? 그래도 해야겠어. 억울해서 이렇게는 안 돼. 잠깐만요. 이런 일 하나 제대로 못해? 뭐? 홍세라? 네. 홍세라 씨가 절 알아봐서 증언했대요. 저 어떡해요, 사장님? 뭘 어떡해?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무조건 너 혼자 했다고 해. 절대로 내가 시켰다 소리 하면 안 돼. 알았어? 홍세라, 네가 또 까부는구나. 뭐라고? 내가 게임을 좀 했는데 게임비가 필요하다고. 계좌 문자로 찍었으니까 송금 좀 하라고. 야, 넌 뭐야? 네 게임비를 왜 나한테 달라 그래? 아, 싫구나. 그럼 뭐 칫솔 가져가던 에이지그룹 딸한테 연락하지 뭐. 그쪽은 아마 줄 것 같은데. 너 지금 혼자 했다고?